근거리를 볼 때 겹쳐 보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리 포항에서부터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안경은 1년 전에 맞추셨으며 가까이 보는 작업고 겹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후는 하루 종일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병원 안경원을 많이 방문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멀리 포항에서부터 찾아주셨습니다. 근거리를 볼 때 겹쳐 보인다, 원거리를 볼 때 겹쳐 보인다. 겹쳐 보인다고 하면 대부분 도수를 올려서 선명도를 높여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안시 문제로 각각이 바라보는 상의 위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고 그 어긋남 때문에 겹쳐 보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어긋남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는 프리즘이 처방된 안경렌즈가 필요합니다. 프리즘을 처방을 하고 그동안 겹쳐보임 때문에 무리하게 올렸던 도수를 내려드립니다. 이때 도수를 내려드릴 때는 기존의 조절 습관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을 내려드렸습니다. 도수를 내려드리고 프리즘이 처방된 안경을 착용하자 너무 편안하게 잘 보인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도수가 꽤 높은 7디옵터가 넘는 꽤 높은 고도 근시이지만 굴절률은 1.6 제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주변부에서 느껴지는 색수차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베수가 높은 1.6 제품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안경렌즈는 호야렌즈 양면 비구면 렌즈입니다. 불편함의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양면 비구면 렌즈를 써도 불편함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두께가 두껍지만 굴절률 1.60을 사용한 이유는 색소차를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안경 착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초점 위치 측정도 중요하고 가공도 중요합니다. 마이다스 안경은 컴포트 가공을 통해서 편안한 착용을 도와드렸습니다. 안경렌즈 주변부로 왜곡이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